Fingerprints in criminal investigations. More unique than a person's DNA. 네, fingerprints 하면은 지문, incriminal 범죄 수사에서의 범죄, 여기는 수사라는 말이 더 좋겠죠? 조사도 있지만 범죄 수사들에서의 지문들 똑같이 SS 붙이면 그냥 둘 다 생략해 준다 했죠? 그래서 범죄 수사에서의 지문 이렇게 하면 되고 more unique 조금 더 독특한 무엇보다 than a personal DNA DNA, 개인적인 DNA보다 더 독특한 것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지문이라고. 손가락. 손가락이요? 네. 아니, 지문이 손가락이라고. 네. 그쵸, 그 손가락. 네. No matter what you touch, you always leave behind fingerprints. Fingertip. No matter what you touch. 자, 무엇을 만지든지 간에. No matter 하면 무엇, 무엇이든지. What you touch, 너가 무엇을 만지든지, 그쵸? You always, 항상 leave behind, 뒤에 남깁니다. 무엇을요? Fingerprints를요, 지문들을요. Fingerprints are those patterns on the tips of your fingers. 지문들은 are those patterns, 그러한, 이러한, patterns래요. Patterns 하면은 무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그냥 패턴이라 되죠. 그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 그 범인이 지문을 남기고 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달라요. 그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한 명도 같은 사람. 아, 근데 이거 너무 세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렇죠. 한 명도 없어요. 네. 지문. 거짓말. 진짜 유니크야. 그래서 쌍둥이도 달라요. 지금 여기서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팁! 제가 이거 공독 시간에 지문에 대해서 봤어요. 세상에 지문이 무한히 개까지 있어요? 다 지문이 다른 거야. 우리 뭐 사람이 60억, 70억밖에 안 되는데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막 자, 전 세계 팁 하면은 뭐예요? 선생님 위에다가 유여 써놨죠.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어요? 네. 당신의 손가락들의 끝에 있는 무늬들입니다. They are more unique than a person's DNA. DNA도 상당히 유니크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DNA보다 더 유니크하대요. 독특하다는 뜻이죠? That's why when fingerprints are left at a crime scene, the police can use them to help catch the criminal. That's the why.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렇죠? When fingerprints are left at a crime scene 하면은 범죄 현장에 지문이 남겨질 때, 그렇죠? 그 경찰은 can use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여기서 them은 fingerprints겠죠? To help catch the criminal. 범인을 잡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 The study of fingerprints is a fairly contemporary practice. 네. Study of fingerprints 하면은 그 지문에 대한 연구죠. Is a fairly. 이거는 꽤 상당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ontemporary 하면은 현대적인 practice는 관행 정도로 해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현대적인 관행입니다. In the 1870s, a man named Henry Folds noticed that fingerprints had been left behind on pieces of ancient pottery which he dug up in Japan. 네. 1870년도에요. 한 남자. named 하면 여기서는 이름이 지어진이 아니라, 여기선 이름이 지어진 거네요. 한 남자인데, Henry Ford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noticed, 알아챘다라는 거죠. That 이하를 지문이, 지문들이 had been left, 남겨져 있는 것을 어디에요? 뒤에, 그러니까 그 후에, 이후에 on pieces of ancient pottery 하면은 고대의 도자기 조각들 위에 which 관계대명사네요. He dug up 하면 dig up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가 can은 어디에서? 일본에서. 그럼 위치 이 있는 절은 뭘 수식해줘요? pottery 혹은 ancient pottery를 수식해주겠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해주면 그가 일본에서 캐낸 그 고대 도자기들의 조각들의 족적이 그러니까 핸드프린트, 핑거프린트가 남아있는 것을 알아챘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 was inspired to study fingerprints and later published a paper in Nature magazine in 1880. 예, inspired 하면은 영감을 주다. 그래서 영감을 주다라는 게 마티 여기서 B 플러스 PP니까 영감을 받았지. 그치? motivate 다음에 encourage 동요예요. 그래서 그는 영감을 받았어요. 뭐 하는 것을? 그렇죠. 지문을 연구하는 것에 영감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에 출판했죠. 그죠? 어, 하나의 그 매거진의 네이처 매거진의 1880년도에 그 논문을 실었다는 거예요. 어, paper 하면 논문이에요. In it, he wrote about ways to use fingerprints to catch criminals. 네. 자, 조용합시다. 어, 거기에서 그는 이미 거기에서 he wrote 그는 썼어요. 무엇에 대해서? 방법들에 대해서. 그쵸? To use fingerprints to catch criminals. 누구를 잡기 위해?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지문을 사용하는 방법들을에 대해서 썼죠. Soon the idea began to spread. 어, 곧 그 생각은 began 시작되었어요. 뭐 하기 시작됐어요? 퍼지기 시작됐어. 확산되기 시작했죠? In 1901, Scotland Yard started a fingerprint bureau. 뷰로 하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국이에요. 사무국. 그래서 fingerprint 사무국에서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1901년에 자,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핑거프린트 지문 사무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면 여긴 런던 경찰청의 이름이래요. 뭘 시작했어요? 어떤 거를? 핑거프린트 뷰로 하면은 사무국. 사무국이요? 사무국. 네? 어떤 부서 이름이지? 사무국. 사무요? 저 사무라고 들었어. 사무국? 사무국이에요, 국. 나라 국가에 대한 국이요? 그치.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장 몰라? 높은 사람이잖아, 그치? And the next year, fingerprints were first used as evidence in a British court. British 하면 뭐지? 친구들 잘 알죠? British. 영국의. 혹은 영국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선 영국의죠. 영국의 법정에서 evidence 뭐지? 지난 시간에 되었죠? 증거. 그쵸? 증거로서 처음 사용되었다. B plus PP. 그죠? 자, today 봅시다. 다음 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죠? 그다음에 Today we know that fingerprint patterns are made by ridges in the skin.
루이즈 이즈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뭐냐면 산등성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융선이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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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 예.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거에 이렇게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압니다. 핑거프린트가 지문의 무늬가 비메이드 바이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그 피부의 융선에 의해서 피부의 융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Our sweat glands produce oils on our skin that cause fingerprints to be left behind on things. 자, 우리의 땀샘은 땀샘. 네, 땀샘이죠. 땀샘은 produce 하면은 생성하다. 그렇죠? oils, 뭘 생성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네들이 지금 기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on our skin. 어디에서? 우리의? 피부에서. 피부 위에. that cause그것이 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야기하냐면 지문들을 야기해요. 어디에다가? To be left behind on things. 사물 위에다가 남기기 위한 남기는 이런 뜻이죠. 남겨지게 하는. 됐어요? 네. Fingerprints are all unique, but they have common patterns such as loops, whorls, and arches. 네, 여기 loops, whorls, and arches.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도 있죠. 아치, 그대로 아치죠 이거는. 그다음에 loops 하면은 고리. 그다음에 whorls 하면은 소용돌이. 그래서 지문은 모두 독특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have common patterns. 뭐요? 흔한 무늬들을 가지고 있어요. Such as, 예를 들어, 그죠? 네. Like와 like로 바꿨을 수 있고. 고리, 소용돌이, 그리고 아치와 같은 그런 뜻이죠. 아치. It's the combination of these patterns in different sizes that makes fingerprints so unique. It's the combination. 여러분들 combination 알죠? 네. Combination, 피자 많이 먹어봤죠? 혼합, 그쵸? 조합. 그래서 이러한 무늬들의 조합은, 그것은 이러한 무늬들의 조합이다. 어디에 있는? In different size. 다른 사이즈로 되어 있는. Then makes fingerprint so unique. 그것이, 그래서 매우 독특하게 만드는. 자. makes 동사 나왔어요. 그쵸? 응. makes fingerprints so unique에요. 대시 주어고, 동사 사용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 부어겠죠? 응. so는 이제 부사고. 그래서 이 주어가 목적어를 이렇게 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요 it's 이게 주어요. 주어 대 네. 그쵸. combinations of these patterns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무늬들의 조합은 그 지문을 매우 독특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다양한 사이즈로. 됐어요? 네. The police have forensic experts gather prints at crime scenes or from suspects. 자, forensic 나오네. forensic 하면은 법, 의학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법 의학의 전문가들을 경찰이 가지고 있대요. 아니네, have getter print. 여기서도 뭐 하게 만듭니다 이런 뜻이야.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have가 getter 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forensic expert들을 getter 하면 뭐야? 그렇지, 모으다. 모으게 만든다는 거야. Print at criminal scenes or from suspects. 용의자들이나 범죄 현장에게서 그 지문을 수집하도록 한다. 모으도록 한다. The forensic experts can collect fingerprints from different objects in order to find criminals. 자, 법의학 전문가들은 can collect,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문들을 어디로부터?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 different 하면 여러 가지도 돼요. various도 돼요. 그래서, 다양한 그 물건들에게서, in order to 뭐뭐 타기 위해서, find criminals 하면은, 범죄자를 찾기 위해, 그쵸? 범인을 찾기 위해. They dust the prints with a powder to make fingerprints visible.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 바디요. 그렇죠. 그들이 dust하면 여기 동사야. 뿌리다, 뿌리다. 그래서 the print, print에 with a powder를 뿌리죠. 파우더 뭐예요? 그쵸. 가루를 뿌리죠. 가루를. 지문에 가루를 뿌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핑거프린트를 위접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위접을 하면은? 볼 수 있게. 그렇죠. 잘했어요. 볼 수 있는이에요. 볼 수 있는 이란 형용사예요.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루를 뿌립니다. Then they press a film against a print to copy them.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누르죠. A film, 필름을 누릅니다. 필름을 against the print 지문에 대고 누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복사하기 위해서. This can then be preserved and compared against prints taken from people. Preserved 하면은 무슨 뜻일까? 아까 했죠. Maintain, keep, continue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존하다, 그쵸? 보존될 수 있도록 그것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mpared against prints taken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지문들에 대해서 지문들과 비교 될 수 있죠. 됐어요? 네. In the past, people put their fingers in ink and left their fingerprints on paper. In the past 하면은 과거에죠. 사람들은 put their fingers in ink. ink에 넣은 후에 뭘 넣어요? 그들의 손가락을, 그쵸? 그리고 wrapped their fingerprints on paper. 종이 위에 그들의 지문을 남겼습니다. Today they can place their fingers on a scanner and the images can be saved on computers and shared worldwide. 자, worldwide 전 세계적인이란 뜻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www 뭐요? World Wide Web이에요. 네, 여러분들 www. 하고 치죠. 그 World Wide Web. 자, 어쨌든 today 오늘날 그들은 place their fingers on a scanner. 어디 위에 넣어요? 그들의 손가락들을 스캐너 위에 위치시키죠. 여긴 can place 하면 놓다라는 거죠. 위치시키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캔비스에 모두 저장될 수 있습니다. On the on computers, 컴퓨터들에게. 그리고 share 뭐지? 뭐야? 어? 공유하다라는 동사야, 그치? 근데 can be 보이죠? 앞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For years, criminals have tried to change their fingerprints to avoid the police. Yeah, for years, 수년 동안 이런 뜻이죠. 범인들은 have tried to 무엇무엇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뜻이죠. Change their fingerprint 뭐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들의 지문들을 바꾸기 위해서 to avoid 무엇무엇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 그렇죠. 경찰들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네요. 뭐뭐하기 위해 some some damage them, but they grow back in the same patterns. 자 여기서 damage 하면은 무슨 뜻? damage 그쵸? 다른 단어를 얘기하세요. 훼손하다, 그쵸?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대주 여기서 someone이야, 그치?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훼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뭐야? fingerprints죠? 그것들은 grow back 다시 자랍니다. In the same patterns 동일한 무늬들로 고약하죠? There's no doubt that collecting fingerprints gives the police an advantage when it comes to catching criminals. There's no doubt 하면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외워주세요. There's no doubt. 의심할 바 없습니다. 데리아가 그죠? Collecting fingerprints 뭐예요? 그쵸? 지문을 수집하는 것 해서 collecting 다음에 ing 동명사죠? 동명사의 그 동사는 동사의 동사는 3인칭 단수 형태. 오케이. 그래서 give 줍니다. 무엇을? 아, 여기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언제? It comes to catching criminals. 범인을 잡. 그렇지. 범인을 잡으려고 할 때. 오케이. 잠깐만.